동일한 개념의 네. 그 작품이죠. 이게 캠퍼스에 있는 게 대류문이라고. 네네. 이 주성이나 건축단에서는 그거예요. 네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 대류문에서 하나. 네네네. 내가 머리가 아니야.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는 베니스에 갔다가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 색깔이나 이런 재료하게 되는 게 되게 많이 하셨다고. 아, 그 당연하죠. 작가가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에 렘브란트 그림이 굉장히 눈코 섬세하게 비춰오잖아요. 우리 회장님 때 그게 200년 뒤에 그냥 말한 게 있었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프랑스를 지역에 오자더니 와! 아이유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물감을 다시 만들었어요. 네. 물감의 특징이 가는 거예요. 네. 그걸 그런 말로 사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프로젝트 사고의 벽이라는 제목이었던 작품입니다. 그 모형이 지금 이 옆에 놓여있고요. 사람들이 이 철판 구조물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작업이에요. 이제 이 영상 속에서 보면 이 작업들 사이사이에 보면 벽감이 이렇게 있죠, 조그만 공간이. 이 벽감 안에다가 초를 켜서 상당히 사유할 수 있는 깊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초점을 맞췄던 작업이고요. 이게 1992년도 작업인데 이런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설정하는 것을 보시고 이 선생님께서 한국관 원형 전시관이 굉장히 공간적 특징이 두드러진데 이거를 소화할 만한 작가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김인영 당신이 떠올랐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 작업 이후에 92년, 네, 95년에 이제 한국관에 설치된 그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잠깐 비디오를 좀 보시면 작가가 들어가서 초를 켜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이렇게 잠깐 켰다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는 내내 이렇게 켜둠으로써 촛농이 흘러서 흐르는 시간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전시장 지킴이들은 혹여라도 불날까봐 그거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초가 꺼지지 않게, 초불이 어디 다른데 혹여라도 옮겨붙지 않게, 뭐 관람원 아이들이 초 갖고 장난치지 않게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었던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 작업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죠. 여기 그 모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욕순이랑 철판, 굉장히 두껍고 헤비한 재료를 사용했고 사각형이 주된 모습이라면, 요거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원형 전시장에 전시되었던 그 작품의 도면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을 때 요 부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던 그 계단,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계단을 둘러싸고 다각형 형태로 아크릴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원형을 기조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이 물이 채워져 있던 수조고, 이 수조 안에 에어펌프가 설치가 되어서 물방울이 팍팍 튀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이 이제 곧 끝날 거고요. 끝나게 되면 베니스 비엔날레 당시 1995년도에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만한 포토그래퍼와, 자, 여기 베니스 비엔날레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한 95년도 영상이라서 영상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자료로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작업에는 하나같이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프로젝트 사고의 벽이었고, 이 베니스 작업은 프로젝트 21, 21세기를 바라본다는 21이었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완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좌대에 놓이는 작업과 달리 현장에서 상당히 유동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100주년을 기념하기 있는 로고였습니다. 당시 1995년에.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이 원형 외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2층이 리모델링돼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아크릴판이 여기서 굉장히 무거웠던 철판이 여기서는 자연광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특징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투명한 청보랏빛의 아크릴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 중간중간에 이 철제의 구조물을 통해서 아크릴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군인 조형 언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물방울이 올라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걸어 올라가지 못하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기 박훈 선생님 작품 뒤에서 이렇게 해서 좀 보이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버팀목? 예, 예. 네. 다 비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돌아가시기 1년 전 2017년도에 수원시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있었는데 이 1층 부분만 재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시 공간은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까지는 재현할 수가 없었고요. 이 한층, 1층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이 에어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한국에서 시험할 때 사고가 좀 많았다고 해요.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아크릴판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큰 사고가 있기도 하고, 아크릴 가공 능력이 당시 한국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쭉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아까 그 기자간담회 초반부에 봤던 영상에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제작하고 그 안에 작품이 그대로 청보랏빛 아크릴을 돌아간 것처럼 만든 모델이 지금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에 출품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이 모니터에 관람객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치 미니멀 작가들이 하나의 어떤 모듈 같은 것을 유닛으로 쌓아서 작품을 하는 것처럼 모니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있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은 사실 좀 아주 새롭지는 않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좀 그랬을 수 있죠. 이때 이게 모니터 안에서도 또 물방울이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를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모니터 자체의 어떤 물성을 사용해서 이것도 속 안을 비워내고 수조처럼 사용을 하고 또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된 방식으로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평은 어땠나요? 당시 평이요? 당시 평까지는 제가 뭐 기억하는 바는 잘 없는데 이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한국 미술계를 볼 때 설치라는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아주 처음 등장한 거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지만 잠깐 몇 점 나오고 말았고 80년대 또 중반에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약간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사이트 스페시픽한 작품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인겸 작가가 1992년도에 현재 아르코 미술관에서 이런 작품을 선보이고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런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그런 양상의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선두적이다 라는 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브라운관 TV를 옮기는 것도 굉장한데 네? 브라운관 TV를 옮기는 게 네. 이쪽으로 네, 지금 여러 달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이 작품을 옮기는 사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프로젝트 이 92년도 작업의 도우셔고 도룩에 실린 모습이고요. 이건 그런 작업을 개념적으로 드로잉한 그래서 김인겸 작가는 면을 통해서 입체를 구현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베니스에서 작품을 옮기는 배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뽕피두 센터에 이제 초대되셔서 거기서 제공되었던 그 스튜디오 내부 사진 모습이에요. 그때 그 어떤 스튜디오를 제공받으면 거기서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전시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드로잉 요 사진이 바로 여기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머물면서 이런 드로잉 작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펜이나 스퀴즈를 이용한 작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때 제작한 작업들에는 이렇게 특별히 사인의 파리나 그 지명,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관이 마련됐을 때가 베니스 비엔날레 100주년 기념 티셔츠고 그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정도 된 아버지는 아니면 뭐예요? 씨? 신라는 와이프. 잠깐 나의 큰 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죠? 네. 네, 뭐, 큰 사춘기, 이래서 뭐 다 바꾼 건 아니지만, 상당수 여성이 남자라고, 남성이 여자라는 가족사진.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시 기념해서 1984년에 유행했었던 전시 기념을 만든 하마라고 해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 하면은 그 비디오랑 TV를 이용하신 분이 유명하잖아요. 그때 그 지금은 아니지만 브라운관 TV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때 브라운관이 이렇게 좀 둥그스러운하게 생겼잖아요. 그 형태로 해서 선생님의 특징적인 어떤 필체나 아이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입니다. 지금 백남준 선생님의 특징적인 게 왜 굉장히 어렸을 때 젊을 때 한국을 떠나고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국어가 상당히 부어지고 남아있고 독일어를 쓰시고 영어를 하시는데 말씀하시거나 글을 쓸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쓰시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뭘 남겨주고 보면은 아모헤르스트르인 걸로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헤르스트르도 지금 뭐 완전히 연구가 되고 해독되진 않았지만 선생님의 필체와 생각들을 여기 백남준 선생님을 저 필체 그리고 뒤쪽 벽에도 드로잉과 테스트들이 있고 안쪽에도 이제 전시가 이어지고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맞춤 대표적인 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좀 가족 사진하고 삼화 네. 여기 있는 이제 보면 내가 내 접한 거기 어느 왜 이게 좋아 접한 뒤는 뒤에서 개인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자체가 그런 것에도 이제 한국 신문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